여성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다음날 스님께서 그 여성단체에 대한 강의가 떠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여성정신문화 창단을 위한 스승님의 고별을 듣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법 그 회원들이 여성들과 교류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여성이 중요하고 여성들이 뭘 해야 된다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뭘 하고 자꾸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할 때가 아니고 뇌를 갖출 때. 이 나라의 여성들이 의욕 있는 사람은 많은데 나를 갖춘 사람이 없어. 나를 일단 갖추어야 이 사회에 어떻게 접근을 해도 빛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뇌를 갖추지 않은 분들은 뭔가를 무엇을 해도 그 뭔가 빛나는 일을 질량 있는 일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갖추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학교를 어디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요걸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내가 누군지는 알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우리가 지금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거는 배워야 된다. 이걸 너무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여성분들이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지금은 공부를 할 때다. 그 공부를 하는 게 지금 정법 강의를 들으면 내가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할 수 있다. 지금은 공부를 하고만 있어도 이제 앞으로 이 여성들이 이 사회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만들어 나갈 테니까 그때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몰라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여성 상위 시대인데 여성 상위 시대가 15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 상위시대인데 여성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못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이 사회를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자신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 원리 하나도 못 배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여성들이 자기 일을 해야 될 때 내 일을 하면 그때는 여성들이 전부 다 받들어지고 추앙될 텐데 내가 내 일을 한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이 사회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따라서 대접을 받는 사회예요. 인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사회뿐이 아니고 인류 사회에는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대접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를 못했는데 대접을 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들이 이때까지 이 사회에 일을 했다라고는 하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자식을 키워놓은 것이고 우리가 남자들이 어떤 일을 하러 나가면은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집안일을 해준 거지 지적인 일을 못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지적인 일을 하는 내조를 했느냐 뒷바라지를 하면서 우리가 궂은 일을 했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궂은 일을 하고 존경받지는 못한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원래가 여성들이 궂은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궂은 일은 낮은 일입니다. 지적인 일을 해야지 존경받고 대접받는 겁니다. 여성 상위 시대는 여성들이 위 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면 궂은 일하고 설거지 한다고 위상이 되지를 않아요. 지적인 일을 해내야 된다.
그래야지 대접받는 상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이제 우리 여성들이 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할 일을 찾아줘야 되고 그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는 그렇고 이 대자연에도 그렇고 여성이 커진 절반, 남성이 커진 절반이에요. 남자들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반은 여성이고 반은 남성인데 어찌게 남성들만 우울한 세상이 될 것 같았더냐. 이렇게 이 나라가 힘이 없고 어려울 때는 남성들이 팔짱을 걷어붙이고 이 사회에 접근을 해서 일으키는 일을 하지만 그진 이게 힘을 잃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운용하는 거는 여성들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지금 여성들이 무엇을 해놓았기에 아무 일도 못하느냐. 이것이 나라가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는 여성들이 진짜 공부를 하고 갖추어야 되고 그럼에도 하나 또 가르친 자도 없고 갖추게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못하니까 이 나라가 멈추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못하니까 지금 그 사회들이 힘을 갖추고 나놓고도 힘을 못 쓰는 뭐 그런 사회가 돼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국제사회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대한민국부터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무엇인지 이제 일으켜야 될 때다. 여성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이걸 일으켜야 될 때인데 그 일을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남자들이 하는 일을 여자들이 한다라고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들이 위상이 돼야 되죠. 여성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라에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냐. 복지 수급자가 많이 나오고 어려운 이 형제들이 많이 나와가 있는 나라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은 여성들이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이렇게 그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우리가 복지에 그렇게 신경을 쓸 때가 아니었었지만 지금은 이제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 나라다 이 말이죠. 근데 복지 사업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연구도 안 하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안 해봤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이 복지 사업인가 싶어서 나라에서 하고 사회에서 하니까 그냥 그걸 보고 있고 참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적십자 그 해에서도 나와서 복지를 한다 그러니까 참여도 해봤고 사회 또 여성단체가 나와서 복지사업 한다 그러니까 참여만 하는 것이지 진짜 복지사업이 뭔지 우리가 연구는 해봤느냐. 이거는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희생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가 발전될 때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려운 사람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복지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짜 복지사업이 뭔지 아직까지 인류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여성 엘리트들이 모여서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연구를 해서 이 사회 복지사업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연구해서 그러한 이런 논문이 나오고 이런 이 콘텐츠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 이 지도자인 여성들 이런 분들하고 이걸 의논을 해서 이 사회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위에 층이 있고 중간 층이 있고 아래 층이 있는데 아래 층은 숫자가 많습니다. 중간층은 중간쯤 있는데 이분들은 지식인들이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층이 있는데 상층에는
이런 회장님 부인도 있고 뭐 대통령 부인도 있고 요 관료 부인도 있고 전부 우예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는 사모님들이 위예층이고. 근데 이 지식인층이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좋은 이 사회 방안을 꺼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에 상부축에 사모님들하고 이런 거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좋은 대안들을 내놓고 같이 손을 잡고 이 사회를 만져 나가야 되는 요런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여성이 힘을 쓰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같은 이념을 갖고 뭉쳐야 됩니다. 이게 안 뭉쳐지면 절대 힘을 못 쓰게 돼 있다. 이걸 뭉칠 수 있는 방법은 중간에 지식인들이 상하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연구원들이 되는 거죠. 여성 연구원들. 연구원들이 지식인들이 모여갖고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상층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것이 너무 좋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 이걸 갖고 밑에 모든 국민들의 여성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데 전부 다 앞장을 설 수 있었다. 이걸 모낸 것. 이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만들 재간이 지금 없다. 너무 공부들을 안 했다. 연구를 안 했고. 하니까 그 콘텐츠는 내가 다 내줄 거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라는 거. 그래서 아주 짧게 간단하게 전부 다 이해를 시켜줘서 이런 콘텐츠를 내줄 테니까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이 위에 상층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의논 동참을 하게 되면 지금 사모님들이 회장 부인이고 무슨 이 관료 부인들이고 이런 분들은 실력도 가지고 있고 경제도 가지고 있고 있는 자리에 위상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이게 합의가 맞으면 이 나라를 들고 일으키는 데는 아주 쉽습니다.